팀으로 만나게 돼요. 기쁘다. 잠시만요. 죄송해요. 만약에 감사하진 않을 것 같고. 그때 이제 악질보다는 와 그거는 이제 비방용이어가지고. 우리 모두가 처음 만나는 국가대표 항저우로 떠나는 대한민국 e스포츠 국가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국가대표로 뽑히게 된 제우스 최우재라고 합니다. 초비 정지훈입니다. 카나비 서진혁입니다. 롤러 박재혁이라고 합니다. 캐리어 류민석입니다. 페이커 이정혁입니다. 국가대표 감독을 맡은 김정균입니다. 제가 못해서 게임을 질 때 서머 시즌 결승전인 것 같아서 질 뻔했기 때문에 롤드컵 결승전 5세트에서 솔로킬 따였을 때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때는 이제 악질보다는 와 조졌다. 아시안 게임에서도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전승 우승 했을 때 계속 하던 건데 저 루틴은 좀 연승 중일 때 생기는 것 같아요. 미드 정글 챔피언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편이라 생각해서 대응원의 루트 쪽에 와드를 다 지워주는 거랑 타워 앞에서 미디언을 좀 벌쳐주면 대응하기 쉽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도 되게 더 공격적이에요. 후반에 중요한 포지션인데 게임하기 어렵게 만든다? 또 오랜만에 뵈니까 또 반가운 것 같고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보다 많이 좋아했고 이렇게 국가대표로 발탁됐다고 하니까 약간 좀 놀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되게 신기하고 가문의 영광이다. 약간 같은 팀원 중에 나이트 선수라고 중국 대표인 선수가 있는데 다들 더 같이 잘해보자고 했던 것 같아요. 국가대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프로게임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라는 거는 일말의 생각조차 한 적이 없으니까 출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고 더 책임감도 커지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누구보다 정말 우승하고 싶고 금메달 따고 싶은 마음가짐입니다. 팀에서는 원래 2시 기상하고 3시 퇴근인데 지금 아시안 게임 연습에서는 11시 기상에 2시 정도 퇴근하는 것 같아요. 피드백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할 때 더 좋았을지 그런 걸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. 연습 경기를 진행하고 같이 1대1을 한다든지 스크림 시간 외에는 솔랭하고 코치님들이랑 같이 중국 대회 보면서 얘기 나누는 편입니다. 협회에서부터 일단 지원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학화 훈련이라고 해서 조금 더 좀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. 경쟁 선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아직은 좀 체크하는 단계에 있고 확실히 아시안게임이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처음 치고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같은 팀이었던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익숙한 부분도 조금 있고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라 케미는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. 류민석 선수랑은 좀 애초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개인 훈련 시간이 바로 옆자리여가지고 와 역시 룰러 막 이러면서 리액션을 자주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서로 류민석 선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워낙 잘하는 선수라서 금방 맞춰지는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은 충분히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. 무조건 목표는 우승이어서 우승을 가장 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서 용하게 됐습니다. 사명감 하나로 국가대표 감독직 하나만 바라보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. 되게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는 상황인데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은 정말 무거운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국가대표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자신을 한 단계 성장도 시키고 싶고 저희가 롤 국가대표의 시작이잖아요.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국가대표로서 참여하는 만큼 이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많이 응원 받는 만큼 꼭 좋은 모습 내고 싶습니다. 그냥 게임이 아닌 e스포츠 선수로서 첫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. 롤 강국이 우리나라를 세계에 또 한 번 보여주고 싶습니다. 처음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이 e스포츠 강국이란 건 당연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. 뿌염된 경기 하고 싶고요. 이번 아시안게임은 우리 모두에게 처음이기 때문에 잘 치르고 오겠습니다. 세계 최고의 실력을 증명할 선수들에게도 e스포츠 국가대표에게 응원을 보낼 팬들에게도 태극 마크를 단 선수들을 응원하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도 새로운 감동이 될 모두에게 처음 기아가 대한민국 e스포츠 국가대표의 모든 영감의 순간을 함께합니다. 기아
Movement that inspires.